자, 안녕하십니까. 네,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자, 오늘 멀리서 저희 게스트 멤버분들이 이까지 졸 테니스장까지 찾아오셨어요. 바로 어디서 오셨나요? 포항 구미 예천에서 왔습니다. 왜 이까지 왜 저희 몽키 테니스를 왜 찾아오셨나요? 아, 몽키 테니스 그 전부터 굉장히 이제 팬이었는데 또 소장님하고 또 친분이 있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또 게스트로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저희가 한번 왔습니다. 대대몽키님, 오늘 우리의 장르는 어떤 장르인가요? 오늘 우리 준스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하는 지도자 플러스 동호인.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그 컨셉에서 조금 다른 컨셉이다, 그죠, 오늘은? 처음 이제 보여드리는 새벽 오픈 컨셉이죠. 그다음 대낮 오픈, 다음 바로 지동 오픈으로 가야 되네요. 아, 그게 맞겠네요. 지동 오픈. 지동 오픈. 네,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여기 이치우 지금 현재 선수는 지금 동호인이시죠, 그죠? 예. 동호인에서도 지금 슈퍼급인가요? 네. 뭐 웬만한 그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제 예천에 계시는 동호인 준스포츠 팀들과 그다음 저희 몽키 테니스 멤버들과 지동 시합을 한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테니스를 많이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이렇게 지금 멀리서나마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몽키 테니스 팀들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코로나 또 지금 대구 상황이 또 안 좋은데 그래서 적진을 뚫고 왔죠. 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심하고 테니스 쳐도 됩니다. 여기 다 저 폐쇄시켰거든요. 네. 테니스장 근방 1km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껏 숨 쉬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멤버분 중에 준스포츠 멤버분 중에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상문 씨. 네. 이상범 씨. 저는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예천에 준스포츠라고 이제 테니스 샵을 하게 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와 이제 저희가 다 공을 비슷하게 잘 치고 다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유튜브 이름은 준스TV라고 저희 최병준 사장 대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싹 끌어가세요 여기. 몽키 구독 좀 싹 끌어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스포츠 대표 최병준입니다.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지방에도 공 잘 치는 사람들이, 잘 치는 동호인들이 많다는 거를 사실 좀 전국에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아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했는데, 지방에서 공 잘 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희 뭐 또 제 저랑 친한 치우 형이나 상범이 형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준스포츠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스TV라는 유튜브가 사실 그런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뭐 많은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예천에서 준스포츠라는 테니스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예천으로 한번 다음에는 저희가 뭐 준스포츠 팀에서 저희 예천 실내로 몽키 테니스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km 안에 또 제가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그럼 오늘 오신 이 동호인 멤버분들은 뭐 개개인 시간 관계상 소개하기는 그렇고, 우리 그 이상범 선수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레벨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시나요? 일단 여기 순서대로 최병준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현재는 오픈부
오픈부 2회 우승자고 이제 저는 오픈부 4회 우승자고요. 네. 여기 옆에 이제 이치우 흰 모자 쓰신 분은 이제 오픈부 우승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슈퍼급이라고 슈퍼급. 예,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우 선수 옆에는 이승찬 선수라고 현재 포항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자란 생활을 해서 아메리칸 네, 저랑 같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예, 네. 프롬 아메리칸에서 저 하버드 쪽이니까 아 네, 저기는 모르겠고요. 그 옆에는 이제 강성태라고 저기도 이제 포항 일신 클럽에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는 김태민 선수고요. 현재는 상주에서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역은 계시는 분들이 다 지역은 다 아 예천에서 예천에서 아, 예천에서 예. 그럼 사시는 지역은 다 다르네요. 그렇죠. 경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북 쪽인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말이나 좀 잘 치는 분들끼리 예, 모여서 이제 클럽을 이제 만들 결성하신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빨리 시합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원래는 저희가 오늘 김동완 선수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서브 뭐 엄청 세게 넣으시는 괴물 선수, 서브. 예, 괴물 서브. 예, 그분이 오늘 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오늘 다섯 조가 안 나왔습니다. 원래 다섯 조로 저희가 이제 조평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동호인 두 분이 동호인 출신 두 분이 마침 또 되셔서 예, 한 팀은 동호인 두 분으로 예, 하는 걸로 하고 1번 시드와 2번 시드가 1번 시드와 2번 시드가 한 조 그 다음 3번 시드와 4번 시드, 5번 시드가 또 한 조 이렇게 해서 조 1, 2에 빼고 네. 4강으로 네, 중결승부터 네. 본격적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예선을 해야 되니까 네. 조부터 짜도록 하죠. 해야 되겠습니다. 가시죠.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드디어 예, 동호인분들, 예, 탑 동호인분들과 진행하는 그 대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오늘 그 동동으로 나오신 분 두 분이신가요? 네. 예, 그런데도 물론 나중에 뭐 예선전 편집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쟁하셨어요, 그죠? 예, 굉장히 잘 치시던데요. 오늘 다 무뚝뚝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나 무뚝뚝한지 저 진짜 다음에는 경상도 사람하고 촬영 못 하겠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그 친선 게임으로 한번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또 예, 오늘 뭐 본의 아니게 또 우승을 했네요. 근데 또 아무도 축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승하면 아무도 축하 안 합니다. 우리 이치우 선수와 함께 예, 이치우 선수 너무 잘 치셔가지고 예, 우승을 했고 우리 그래도 대표로 오늘 동동분께서 너무 말씀 없으신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다 준비되죠. 솔직히 아무도 안 들었는데 준비되죠. 몽키 테니스라는 걸 평상시에 그 유튜브나 그런 간접적으로만 접하시다가 오늘 직접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해보시고 그다음 얼굴도 보시고 이랬을 때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오늘 눈호강 많이 하고 갑니다. 네. 너무 잘 배웠고 제가 뭐 실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제가 앞으로도 뭐 잘 불러주시면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대리몽키님 네, 오늘 4강전에서 오늘 아쉽게 지셨는데 네. 이때까지 저희 지도자 이런 대회를 해서 결승전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두 번 했는데 뭐 여덟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밖에 안 했네 뭐. 네. 우승 한 번 우승 두 번이네요 네. 우승 두 번을 하셨다가 운이 좋은 거죠 예. 오늘 이제 4강전을 해서 예. 아쉽게 탈락하셨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우리 준 스포츠 팀이 너무 잘 쳐요 예. 네. 또 역시 탑랭커들은 다르다는 걸 오늘도 몸소 느꼈습니다 우리가 또 더 분발해야 되겠다 네, 삼덕발 뭐 하고 이거 오늘 내일부터 새벽 운동 들어갑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호인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블루몽키님 또 네,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결승전에서 또 결국은 네. 네, 그렇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 레드몽키를 못 이겼어요. 네, 못 이겼어요. 소감만 해주시죠. 아, 오늘 사실은 오늘 어제 조금 허벅지 통증이 있어서 조금 제대로 100% 실력을 발휘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지면 다 그런 소리 해요 오늘 네. 어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보다 나았죠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어제 사실은 우리 어제 우리 블루몽키님이 좀 과하게 운동하시다가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예, 골반이 조금 틀렸는데 네. 예. 그래도 오늘 준 스포츠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파트너를 먹고 했는데 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예, 네. 조금 아쉽습니다 1대 4 노에 대해서 승진 씨 참고하세요 여러분 예,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준 스포츠 네, 대표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 몽키 테니스 와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저희 동호인들을 불러주셔서 우선 대구 몽키 테니스 지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꼭 저희가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는 저희 예천의 준스포츠 팀 운동하는 곳으로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이 없던 네, 우승 시상식 있죠. 네, 우승 시상은 뭐 지도자는 없고요. 네, 동호인뿐만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우리 데디몽키님이 예, 뭐 시상을 하도록 하죠. 예. 네.
우승자 예 이치우 선수님 앞으로 나가시고 우승자만 주는 겁니다. 예, 우승자만 드립니다. 아, 예. 아, 네. 예. 원래 저희 이제 오늘 우승 시상은 동호인 분에게 본기 테니스 그 유료 사이트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사이트에서 저희 그 데디몽키님과 레드몽키, 블루몽키의 그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는 그 현금이랑 같은 거예요. 네. 예. 그 바나나를 이제 지급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예. 실제 그래 오늘 원래 바나나를 사러 갔는데 바나나 집 문 다 닫아가지고 예, 바나나를 직접 못 들어왔는데 예, 오늘 데디몽키 몇 개? 아, 옷 어디가 옷이라도 옷이네. 그래서 옷을 하나 드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옷도 하나 선물하는 거 어떨까요? 옷 없는 데지. 아니 주문해서 예, 주문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까요? 입으실 거예요 열심히. 어, 예. 지금 드린다면 예, 예, 나중에 치수는 보겠습니다. 치수는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이런 참여를 해서 우승자만 받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우승했는 사람만 받는 거죠. 몽키 테니스 안에 대한 대회에서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밖에 안 입었잖아요. 예, 아 저는 사실 옷을 빨아가지고 우리 블루몽키님이랑 못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옷 증정과 네. 바나나는 몇 개 정도 우리 또 대리문기님 또 대표니까 배부르게 100개 있도록. 정도 네. 네, 그거 차후에 제일 더 많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딴 거라도 증정하시죠. 네, 네, 악수하시죠. 네, 악수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대회는 세 번째인데 이렇게 동호인과 함께하는 이런 대회는 예, 몽키 테니스 처음으로 콘텐츠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예천분들 오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우리 몽키 테니스 혹은 또 준 스포츠 테니스를 사랑해 주시는 준스죠? 준스 TV. 준스 TV. 준스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모든 분들께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